네, 안녕하세요. 범퍼웨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또 보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알라딘 2부 1만건 유출 사건인데, 그 전에 요 뉴스가 또 있습니다. 불법 웹사이트에서 이제 제트 라이벌이라고 하는 운영자가 이제 체포가 되었다. 요 사건은 2022년도 말 정도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전자책이 약 7,500종 정도가 유통이 됐다. 사실 7,500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은 좀 심각하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를 통해 가지고 유통이 됐는지, 아니면 이제 원본 파일 같은 경우를 왜 관리를 안 했냐. 서로 이렇게 이제 의견들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러시아 국적에 있는 사용자가 유출을 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에서 이제 체포를 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국내가 7,500종들이 이제 포함이 됐거나, 아니면 요것만 이제 유통을 했거나, 뭐, 이거는 자세한 사항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PDF나 텍스트 파일이나 EPUB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원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죠. 우리가 원본 파일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요걸 이제 다른 곳에서 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PC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디북스, 리더기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곳에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EPUB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전자책은 HTML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PUB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기로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다 이게 HTML 페이지나 CSS로 이루어진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 브라우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해진 리더기 쪽에서 막 확인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PC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컨텐츠를 유료 컨텐츠에 있는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게 서로 이제 암호를 인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풀려진 원본 파일들이 유출이 돼 버린 것이죠. 그런 푸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취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암호를 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트라이벌이가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각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누누TV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요거를 언론에서 딱 보면서, 아, 이런 웹사이트, 이런 사이트가 있었구나. 요거는 이제 영상인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K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사실 영상에 대한 것들도 이제 불법 유통이나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누TV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좀돈 내면서 좀 보시합니다. 여러분들 토론트 요즘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돈 내고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유출되면은 정말로 이게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전자책들이 유통됐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던 분들 같은 경우 작가분들은 거의 인생이 정말로 확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점점 누누TV가 이제 폐쇄됐습니다. 누누TV는요. 그다음 제트라이브 같은 것도 막 이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터져버렸어요. 알라딘 2분 100만 건. 저는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100만 건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건수이죠. 특히 그리고 국내 측에서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다는 거. 물론 이제 이 안에는 번역본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은, 그래도 요 정도면은 우리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겠지만은, 사실 이 컨텐츠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는 얘가 더큰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 샘플들이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제 다크웹 쪽, 특히 이제 텔레그램 쪽을 통해 가지고 많이 샘플들을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공유하고 난 뒤에 그다음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샘플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나는 유출을 할 것이다. 아니면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내 이제 샘플들이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공유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된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들을 해요. 진짜 이게 샘플만 이렇게 한 것들이
여기서 처음에는 저는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유출됐던 것들을 가져가 가지고 좀 샘플로 올리지 않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건수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샘플을 한 1,000건이 뭐 업로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하나짜가 조금씩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도 이런 것들 후에는 이제 언론에서 뭐냐면은 알라딘에서는 처음에는 아 우리 이런 것들 없다, 사건은 없다, 아무리 로그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할뭐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대응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아 이것도 예전에 LG U+ 쪽에서 처음에 대응했듯이 이런 것들 정황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황이 옛날 거 이런 것들에서 유출됐던 것인지 저도 이제 좀 알아보게 된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나왔죠. 대량 유출이 됐다고 이제 대표가 올렸습니다. 사과문들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사과 그것을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사고가 나왔으니까 이게 또 이제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같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유출이 됐으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원본 파일들을 간 곳에 유출이 거기까지 간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원본 파일이 우리들은 이렇게 저장된 적이 없고 다 암호화가 됐는데 다른 거 서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얘를 마스터키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풀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은 이제 뭐 정말로 개인 그런 담당자 PC들을 이제 유출을 시켜 가지고 뚫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복구화를 시켰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들이 나오면은 밝혀지겠죠. 정확한 아직 경위나 그런 것들 파악 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안이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정보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컨텐츠 사업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 때도 사실 컨텐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중인들이 많이 되고 돈이 많이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제 복구화가 이제 가능한지 아니면 원본 파일들을 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점검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나중에 실제 모이킹 할 때도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